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나는 암이니까 당뇨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리는, 뭐, 어떻게 해요? 다 같은데, 병명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른 질병을 갖고 계셔도, 틀림없이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당뇨병이다. 그러면, 뭐, 그 이름대로만 하면,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이 당뇨병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왜 소변에 당이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상적으로는, 피 속에 있는 당이 소변에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왜 나왔냐. 뭐 그 이유는 피 속에 혈당이라고 그러죠. 피 속에 있는 당이 너무 높아져서 나왔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안 높았는데 높아졌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 높아졌냐 하면 당이 소모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당이 소모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이 왜 우리 피 속에 필요해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예, 당이야말로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에게 기름,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는 반드시 당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당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당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이 배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신 밥이나 감자나 호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터리를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그 당 속에는 어떻게 에너지가 있느냐? 이걸 또 좀 알아야 돼요. 당 속에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햇빛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햇빛에서 오는 그 햇빛 속에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그게 전기 에너지예요. 왜? 햇빛 자체가 전기 에너지예요. 전장. 그래서 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발전소입니다. 무슨 발전소냐면 아직도 지구상에는 없는 놀라운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발전소는 뭐 화력 발전도 있고 핵 발전소가 있다면 그것은 핵 분열 발전소입니다. 원자 핵을 분열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 핵융합 발전소라는 것은 그 수소, 그 태양은 수소 핵 덩어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수소 두 개가 뭉쳐서 융합이 돼가지고 헬륨이라는 것이 되면서 나머지 에너지가 확 방출되는. 그것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빛은 핵융합으로 발전된 그 전기에너지가 우리 지구상으로 전선도 없이 전기줄도 없이 그냥 공간을 통해서 쫙 오는 게 햇빛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광판을 해서 태양광을 흡수해서 그게 본래가 전기니까 결국 그 전기를
저축해놨다가 쓰는 게 태양광 발전. 우리 센터 지붕에도 있어요. 태양광 전광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먹는 사과, 감자, 뭐 쌀 이런 전광판은 어디 있어요? 잎사귀야. 식물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 거기에 태양광선이 들어오면 엽록소가 그 태양광선을 흡수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잎사귀로부터 탄산가스를, 우리가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흡수해가지고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합쳐야 돼. 그런데 탄산가스에 있는 산소, 탄산가스는 CO2 아닙니까? 그렇죠? 탄소 원자 한 개에다가 O2가 합해서 CO2가 되죠. 그렇죠? 그럼 식물은 이거를 CO2를 받아가지고 이 O2는 필요 없다 해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O2 산소를 마셔가지고 또 탄산가스를 만들어. 만들어서 뿜어내면 또 식물은 또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탄산가스를 받아서 산소를 주고 나면 또 우리는 뭐예요? 식물 뭐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참 재밌게 돼 있죠. 끝내주는 이 계획이에요. 예. 이것은 참 놀라운. 그래서 이 탄소에다가 그다음에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을 합하면 탄수. 그것을 화합시키면 뭐가 돼요? 화물이 되는 거예요. 탄수 화물이 돼. 아시겠죠? 참 잘 가르쳐요. 그렇죠? 이렇게 돼. 근데 탄하고 수하고는 절대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탄소는 숯가루가 탄소예요. 그게 탄소 입자예요. 아시죠? 나무를 태워서 거기 이제 숯이 나오잖아요. 새까만 숯이는 그거를 갈면 그게 탄소 입자예요. 그 탄소 그 숯가루를 여러분 병에 넣고 물을 부어서 아무리 흔들고 끓이고 아무리 뭐를 해도 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햇빛. 그 햇빛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숯가루하고 물하고 합쳐서 탄수화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당분이죠. 참 희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탄소하고 물을 화합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탄소하고 물은 화합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햇님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와서 이 두 개를 화합시킨 것이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새까만 거는 탄소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물이야. 수야. 그래서 요게 탄, 수, 화물이에요. 화물이 되려면 요게 합해서 박스를 만들려면, 상자를 만들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기 에너지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 화물을 먹으면, 결국 뭐 먹는 거예요? 전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먹기 때문에 전기를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탄소니까 이거는 물이고 물은 소변으로 어떻게 나가고 이 탄소는 어떻게 나가요? 예,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면 탄소하고 산소가 합해서 탄산가스가 돼서 숨쉬면 나가버려.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아, 전기밖에 안 나.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답니다. 글쎄, 기똥차죠. 그러니까 해가 왜 있는지 알겠죠? 해가 왜 있냐면 그게 우연히 해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 세포와 관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 창조란 게 해 만들어 볼까 뭐 그런 게 아니라 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뭐 하나 한 군데만 잘못되면 다 뭐예요? 다 줄줄이 잘못되게 돼.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려. 네? 참 놀랍죠. 그렇죠. 근데 그거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탁 떨어져서, 소변으로 땀으로 나가고, 이거는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고, 남는 거는 우리 몸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자, 전기만 남는다. 태양이 보내준 전기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 생각합니다. 태양 신. 자. 근데 여러분의 신은 누구예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신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작용을 뭐라 그래요? 탄수화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전기만 남는 그런 과정. 탄산가스와 물을 합해가지고 화합시켜가지고 당분을 만든 이런 모든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광합성 다 배웠죠. 다 배워서 알지요. 우리는 배웠는데도 몰라요. 시험은 100점 맞았는데도 몰라. 그 내용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교육상 맹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성적만 A를 받아버린 것밖에 없어. 남는 거 뭐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분은 탄수화물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자동차의 연료는 가솔린이고, 디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솔린도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그게 구조가 좀 더 복잡한 탄수화물이고, 당분은 아주 구조가 단순한. 그래서, 당분은, 개미도 좋아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당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있는 이유도 알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면 결국은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이 지구는 못 쓰게 돼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지구가 다시 창조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지구가 처음 창조됐을 때와 같은 그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재창조되고 인간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계획.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구가 파멸하게 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돼 있는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성경을 펴봐야 하니까. 그거는 2부 세미나 때 이제 그 이유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아, 정말 그렇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무조건적, 지구의 멸망과 무조건적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당분이 소모가 안 된다는 말은, 당분이 소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게 소모되는 거예요? 자, 가솔린이 소모가 된다. 자동차 엔진 속에서 가솔린이 소모가 된다는 말은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면 엔진에서 기름이 어떻게 돼 버려요? 타야지. 그러니까 연소가 돼야지. 그래서 엔진에서 자동차 기름을 가솔린을 계속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면서 그 가솔린이라는 탄수 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자동차가 사용해서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런 기전, 메커니즘을 과학자들이 자꾸 발견해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뭐요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도 결국 의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뭐예요? 이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는 뭐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손바닥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그 엑스티드 발견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엑스티드도 손바닥에서 노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당이 연소가 되지 않느냐? 그 당이 소모가 안 되니까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당을 연소시키는 거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자 현미밥을 잡으셨다. 그러면 그 현미 속에 있는 당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세포라는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세포라는 자동차 안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돼? 자동차가 가솔린을 받아서 무슨 구조로 가솔린이 가야 돼? 엔진. 그럼 세포라는 자동차에도 당분이라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엔진 같은 구조가 있겠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있는 엔진을 미토콘드리아 배웠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포막이고, 여기 세포핵이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빨간 땅콩처럼 생긴 거. 이게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수록 세포라는 자동차는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원리하고 똑같아요. 엔진 기통수가 많을수록 차가 더 뭐예요? 힘이 세요. 힘이 세요. 예. 네. 그래서 4기통짜리보다 6기통이 뭐예요? 힘이 세고, 6기통이라면 미토콘드리아가 6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기통보다 뭐예요? 8기통이 더 힘이 세고, 저기 바깥에 보니까, 제가 아주 탐내는 차가 한 대 있더라고. 예? 예. 랜드로버, 네. 하얀 차. 그건 누구 차예요? 주인 손 들어보세요. 와, 네. 네. 그 몇 기통이에요, 저거는? 예? 6기통. 랜드로버 아주, 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2기통짜리 차도 있어요. 독일에 가서 벤츠, 예? 벤츠 12기통짜리 있어요. 그건 막 액셀에다 살짝만 밟아도 어떻게 오에 나와요. 이제 4기통짜리는 좀 세게 밟아야 돼. 세게 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가솔린을 더 많이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도 이제 세게 밟아도 하고 나오지. 12기통짜리는 그래서 여러분도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피곤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통통배 수준이야. 통통배는 1기통 아니면 2기통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통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아주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이제 오전 오후에 걷고 그러면 지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통수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뭐 옛날에는 피로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점점 피로감이 적어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운동하면 숫자가 어떻게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없어질까요? 운동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게 모세혈관하고 똑같아요. 운동 안 하면 모세혈관.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야 이거 운동. 그래서 운동은 자꾸 천천히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리면서 가야지. 막 욕심내서 막 하다가 보면 이 과로 하면 활성산소. 그게 과로 하면 절제 원칙을 그렇죠. 절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오지를 뭐요? 않아요. 그 생명이 안 오면 이
여러분 세포에서 생산되는 소위 활성산소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자꾸 이렇게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자꾸 파괴해야 되는데 그 파괴를 못하니까 활성산소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 과식 절제가 아주 중요해요. 운동의 절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아이고 피곤해라. 뭘 먹으면 힘이 날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먹어도 힘 안 납니다.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되지 않는 한 힘 안 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키려면 뉴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생명이 오면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 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가 없으면 퇴화해버립니다. 그 마치 산돼지의 송곳니가 집에로 오면 뭐예요? 땅 팔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 유전자가 점점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필요 있도록 살아야 돼. 아세요? 그래서 자꾸 아이고 죽고 싶어. 이러면은 죽고 싶은 사람한테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꺼져. 다 꺼져.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에 뭐가 있다?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 내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지 마란 말이야. 아, 피곤하다, 그러고 치우지, 죽겠다는 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겠다, 그러면, 안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죽고 싶대. 그래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야, 피곤하다. 좀 푹 쉬면 뭐야? 복심 금방 회복될 거야. 딱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뭐예요? 그래서 그거 거부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작정하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짜증난다 소리도 하지 마세요. 짜증나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노래를 해버려야 돼. 네. 이제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속 분위기가 달라져. 훨씬 밝았죠. 아시겠죠? 밝았죠. 여기 막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왜 안 밝아질까? 왜 안 밝아질까? 제가 그랬는데, 이제는 쫙 밝아져. 왜 밝아질까? 왜 밝아질까? 또, 왜 밝아질까? 사랑하는 아내. 예. 네. 남편이, 내 사랑이 필요, 뭐요? 하구나. 라고 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하니, 빠! 반짝반짝! 그래서, 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평생 적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분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이 소모가 되는구나, 연소가 되는구나, 그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잘 걸릴까? 적은 사람이 잘 걸릴까? 그렇죠,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은 소모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결국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할 때도 제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운동이란 건요, 누구나 이렇게 좀 아예 피곤하다. 그럼 운동하기 싫어. 그런데 그래도 운동을 탁 나서면 한 15분만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 나왔다. 예, 꼭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비 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가 와도 나는 뭐요? 괜찮다. 비 오는 데 나가면 또 비 오는 대로 좋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갈수록 당뇨병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근본적 이유는, 원인은 당의 소모가 안 된다. 그거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을 때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은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운동,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드는,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운동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을 때.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면, 그 유전자가 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있어요. SOD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SOD. 이 SOD라는 물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간에서 생산을 하는 물질인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참으로 중요한 그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여기 이제 글루코즈, 여기 당분이에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소가 일어나면 이게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에너지 생산의 과정에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냥 가만 놔두면 이 파괴 작용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파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유전자도 손상을 시켜서 이제 암이나 뭐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부산물로서 발생한 이 활성산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물질로서의 SOD. 라는 SOD라는 물질을 간에서 생산해요. 그 간에서 간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 SOD가 생산이 되고,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궁극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유익한 물질로 변해 버립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SOD 생산을 해주는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 사람은 이 SOD가 자꾸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유전자를 자꾸 손상,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 그래서 병이 자꾸 이래. 그래서 빨리 노화 현상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SOD가 자꾸 생산이 돼야 돼요. 그 SOD가 생산이 되려면 유전자가 자꾸 켜져야 돼. 켜지려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했으면은 자꾸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빨리 늙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꽃이 하나 피면 뭐라 그래요? 꽃 폈다! 그래요. 그 유전자 팍 켜지는. 자, 설악산에 가면 다람쥐가 있어. 다람쥐다! 빨리 늙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늙어? 야, 빨리 가자, 다람쥐.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깍꿍하는 거를 무시해버려. 그냥. 네. 그래서 너무 사무적으로 살아버려. 그렇게 되면 깍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유전자가 켜지는 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SOD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으니까 네. 활성산소가 특세해가지고서는 빨리 병이 나게 빨리 노화를 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 세포막을 파괴한다는 말은 세포가 빨리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노화라는 말은 세포가 빨리 죽는 것이 노화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SOD 이가 이제 소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활성산소가 이렇게 파괴시키는 작용을 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쇠 강철에 녹이 쓰는 것도 무슨 작용이에요? 산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화 작용은 자꾸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걸 자꾸 산화하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냥 산소보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소위 이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간에서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OD 유전자가 사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산화를, 이 SOD처럼 이런 산화를 방지시키는, 그렇죠? 방지시키는 물질을 그 SOD가 산화 방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SOD 유전자가 꺼진 경우를 하나님이 또 감안해서 음식 속에 이런 많은 산화 방지물,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속에서 섭취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가장 건강을 보호하는 물질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 예. 예. 그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돼요. 여러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꽃송이 버섯에 대해서 들었어요. 꽃송이 버섯에 이제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다. 그 베타카로테인이란 물질이 뭐냐면 그게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는 이 베타카로테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식물성 음식에 하나님이 다 베타카로테인. 그런데 이제 사람을 속이려고 마치 이 꽃송이 버섯 속에만 베타카로테인이 풍부한 것처럼 슬쩍 넘어가요.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은 하루 세 끼 막 계속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하게, 예, 뭐, 그거 좀 비싸게 받을까요? 한 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테인이라는 것은 그 수백 가지가 되는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산화방지 물질을 보면, 이제,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 써놨습니까? 베타 카로테인. 예. 네. 이거 뭐예요? 당근. 대표적으로 당근이다. 말이야. 꽃송이 버섯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당근에는 꽃송이 버섯보다 베타카로테인 양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꽃송이 버섯 사 먹을 돈 있으면 베타카로테인이 더 많은 당근, 호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식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저 눈 뜨고 뭐요? 고배면 그런 식이 돼 있어요. 특히 암 치료에 좋다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마 저는 그런 거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상구 박사가 후라이 치면 다 사야지 뭐. 그렇죠? 다 사야지 뭐. 그러면 짭짤하죠. 그러면 저도 랜드로버 타죠. 이제 그래서 보세요. 모든 식물에 이런 색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빨간색 색소. 이것도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초록색 색소. 이런 군청색 색소. 이 식물성, 모든 식물의 색소들이 다 우수한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성, 동물성에는 이런 색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색소가 아닌 산화방지 물질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그런데 식물성에는 비타민C도 충분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색깔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최고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들러리가 있어야 돼. 이런 색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타민C가 가장 활발하게 산화방지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또 색깔들, 색소들, 각종 베타카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를 해줘야 비타민C가 또. 비타민C는 어디에 많아요? 네?
레몬. 아, 또. 큰일 났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비타민C 하나도 못 먹었네.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 설악산 전체가 지금 비타민C 덩어리야. 식물의 모든 부분, 잎사귀, 심지어는 솔잎, 나무 껍질, 뿌리, 비타민C 없는 게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동물성 음식에는 비타민C 전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강식은 반드시 채식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불고기 한 쪼가리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에 대한 강의를 제가 또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마음이 푹 놓일 테니까. 아이고 이제는 쇠래 풀만 먹고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면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뉴 스타트를 한다는 자체가 충분히 즐거워져요. 그렇구나. 제가 즐거워 안 보여요? 네, 그렇죠. 그렇죠. 뉴 스타트를 몰랐다면 이 이상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네.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오래 못 사는 집안이에요. 네. 그런데,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 집안도 별로,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나 다 그렇게 수명이 긴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뉴 스타트를 하신 우리 어머니가 92세로 돌아가셨어. 예, 네, 92세로. 그런 역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뉴 스타트를 시작한 때가 75세인가 뉴 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예. 네. 그때 뉴 스타트 시작할 때는, 아이고, 좋겠다. 예, 네, 이랬어요. 그대로 갔으면, 뉴 스타트 없이 그대로 갔으면 아마 80도 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뉴 스타트를 딱 이해하고서, 오케이, 내가 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도 아닌데, 92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이런, 모든 식물성 음식이 다 보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 산화방지제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입맛 돋구도록 어떻게? 이뻐 안 이뻐? 이뻐. 아름다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타민C가 뭐 귤에 있다, 뭐 레몬에 있다 이래 사지 마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산화방지제일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막 갱상도 사투리로 한다면 쎄빌리게 해놨다. 쎄빌리. 천지 빽까리로 해놨대. 전라도 말로는 허발나게 해놨다. 왜? 그게 너무나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좋은 걸수록 허발나게 해놓는 게. 안 좋은 걸수록 허발나게 해놓고, 좋은 걸수록 비싸게 만든 하나님, 그게 조건적이지, 그게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틀려 있듯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거꾸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식물성 음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SOD 유전자가 간세포 안에서 꺼질지라도 그래도 건강식을 하면 활성산소의 파괴 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당뇨병 환자가 왜 당분을 소모할 수 없는 세부적인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죠? 이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빨리빨리 소모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은 거다. 그거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속에 모세혈관 속에 이렇게 적혈구가 있습니다. 또 모세혈관이 뭐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벽 있고 여기 이제 모세혈관 세포들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 점으로 콕콕콕콕콕콕 요거를 혈당이라고 합시다. 파란색 점. 그리고 이제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서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희한하게 열리기도 하고 뭐예요? 닫히기도 합니다. 참 희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냥 아무 따나 그냥 열리고 싶으면 열리고 닫히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딱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문이 열릴 필요가 있어서 뭔가가 와서 그 스위치를 눌러주면 엘리베이터 문도 열리듯이 여기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막 초인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초인종을 뭔가가 와서 눌러야 돼요. 이 초인종을 누르는 물질이 바로 이 까만색 물질이라면 이 물질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산해요. 췌장에서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면 이 인슐린이 올라가서 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이 열리면 당분이 이 파란색 당분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잘 조사를 해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야. 옛날처럼 문이 그렇게 잘 열리지 않아.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이제 단순한 생각에 아하,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눌러줘야 문이 열리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겠구나.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과연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양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인슐린 양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느 사람이 인슐린을 하루 또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생산하는가 그 양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모아서 측정을 해봤더니 인슐린 생산을 어떻게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인슐린 생산이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 생산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리지? 결국 생각하다가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어떤 결론?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슐린과 췌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인종 자체가 문제가 돼. 이게 초인종이 이게 문제가 돼. 초인종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세게 눌러야 돼. 세게 눌러내니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의문. 왜 둔해졌을까? 아시겠죠? 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초인종이 둔해졌을까? 그 답을 못 찾아서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가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둔해진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초인종 외에 이 초록색 덮개가 덮여 있대. 덮개가 덮여 있어.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줘도 어떻게? 네, 자극이 확실히 전달되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세게 가서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해. 그럼 저 덮개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요 초인종을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를 덮어버리는 덮개를 우리 의사들이 이 덮개를 발견하고서는 이 덮개의 명칭을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 이름이 resist 무슨 말이에요? 저항한다 말이에요. 인슐린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해도 초인종이 어떻게 인슐린을 저항한다. 그래서 뭐를 저항하느냐? 인슐린이다. 그래서 레지스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틴, 이 덮개는 어떻게 왔냐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덮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 이 덮개는 사용하지 않을 때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 덮개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 사실 이 당분이 통한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개만 그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럼 덮개가 왜 생산됐겠어요? 이 사람이 초인종을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럼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는 삶은 어떤 형태의 삶이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야. 운동을 안 하니 에너지를 왜 생산해?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으면 덮개 사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개를 사용 안 한다면 어떻게? 덮개를 덮어놔야지. 보호해야지.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쓰려고.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이제 자, 뉴 스타트 하자. 운동하자. 이렇게 되면 덮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덮개가 없어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당뇨병은 낫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의사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러니까 뭐 하여튼 내가 처방해주는 약이나 먹어라. 인슐린 주사는 맞아. 완전 모르는 거야. 뭐 희망도 없고 뭐 이거 먹으면 낫느냐 그러면 뭐 이거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나빠. 이 사람의 몸인데 다 뭐예요? 설명을 필요로 해.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상구 박사가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할머니들도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예. 제 재주가 그게 재주예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이상구가 설명하면 알아듣는 거야, 요게. 요게. 제가 봐도 그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러면 알아듣게 하는 것이 힘이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결국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알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당분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더 커요. 그러나 산소는 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어. 이 피 속에 이 산소는 그냥 일로 들어갈 수 있어. 미토콘드리아로. 자,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탈 준비가 돼 있어. 연소될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산소 없으면 연소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연료가 준비되어 있고 엔진 속에 산소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거를 태우려면 뭐가 들어가면 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찌지직이 들어가야 돼. 스파크가.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주차장에 세워놓으셨는데 그 엔진 안에 연료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도 있어. 이제 지금 어디 여러분 어디 갔다 시내 갔다 오시려면 뭐만 해주면 돼? 스파크만 보내주면 시동 건다는 게 치치치 전기 스파크를 보내주는 거거든. 스파크를 보내주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크를 어떻게? 치치치치 계속 보내는. 그게 자동차 가는 거죠.
그럼 그 계속 타는 거예요, 연료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찌지직이 필요해, 스파크가. 우리의 스파크는 뭐예요? 에너지. 아! 아, 이쁘다. 아, 향기롭다. 아, 아름답다. 아, 맛있다. 네? 이런 진선미. 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 기쁨, 감사. 그때 스파크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예, 예, 그, 제가 그, 지난 연말에 뉴질랜드 가서 트래킹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아줌마하고 할머니들이 왔더라고. 몇 분이. 저분들이 저거, 걸어내겠냐.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7시간씩 걷거든요. 그런데 다 걸어내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등산을 일본에서도 많이 하는 그 등산 그룹이야.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5일간을 계속 걷는다는 건 이거는 계속 매일매일 뭐예요. 해가 있는 동안은 걸어. 그건 힘들 텐데.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나 자연이 뭐예요. 하, 예뻐요. 비룡폭포 가는 길도 이쁘지만, 진짜 뉴질랜드 그 트래킹 코스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와,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을 꼬박 걷고 한국에 와도 뭐예요? 안 피곤해.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야, 참, 이 아름다운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우리 집 사람이 자기는 배낭을 못 지니까 얌체 같으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각오했죠. 각오했죠. 그래도 두 사람 분을 지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꼬박 5일간을 해도 전혀 과로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체력에 자신감을 얻었어. 아, 이게.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77이거든요. 77. 럭키 세븐. 예. 그래서 그런데 충분히 체력이 그 정도면 제가 자신감이 더 붙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진 짐의 무게와 똑같은 짐, 그 배낭에 그 여러분 그 우리 현관 앞에 탁 내려가면 그 판판한 돌 있죠, 납작한 돌. 그걸 한 개로 뛰면 그게 10kg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지구 등교. 그러니까 뭐 그거 지구도 5시간 6시간도 걸었는데 뭐 이제 뭐 1시간 2시간 정도 걷는 거야 뭐. 그렇게 되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 컨디션이 훨씬 더 뭐예요? 좋아요. 와, 이게 이 건강이란 게 나이하고는 이게 자꾸 나이가 드니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지발하지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봐도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모세가 모세가 죽은 때가 그가 120살이었다. 그래놓고 밑에 한 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무 병 없었다. 그러니까 병 없는데 왜 죽냐?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야, 너 그동안 진짜 수고했다.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생명을 어떻게 끌 테니까 너는 푹 쉬어라. 나중에 보자.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끝났다. 쉬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선입견은 뭐예요? 늙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싹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래도 그런 순간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부정적이 돼 있어. 아시겠죠? 그 우리가 몸에 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꾸 오케이. 다시 자꾸 이렇게 내가 시도하면 나중에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 내가 딱 알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 대신에 뭐요? 긍정적인 소리를 해야 돼.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막대하게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스파크는 진선미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 이제 이 덮개가 덮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 부족이고, 결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스파크 부족이야. 스파크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 맨날 내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이유는 고지방 식사입니다. 고지방 식사.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자 삼겹살이 들어갔다 튀긴 음식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그랬어요.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된다? 모세혈관이 적혈구가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그러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걸 계속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지금 한국에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삼겹살을 좋아하시지? 그 기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그 돼지 기름 안 먹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돼지 고기는 어떻게 했어? 삶아가지고 꽉 짜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돼지 기름기 있는 그대로를 먹으면 본전도 못 찾았다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수욕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런 이제 풀을 뜯어 먹다가 뭐 돼지 경우에는 뭐든지 다 먹지만 이제 그 독소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초제가 뿌려진 풀을 먹었다. 그러면 그 제초제가 소의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처먹는 돼지 같은 동물일수록 이런 독소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기름층이 더 두꺼워요. 왜 독소를 많이 찾아? 그거를 먹다니. 그래,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알아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기름층에 바로 독소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뭐라 기록한지 알아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또 피 좋다고 또 먹어. 그래서 이 기름에 독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독하면서 독소가 피로 나와. 그래서 콩팥으로 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름은 정말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콩팥도. 그런 거는, 그리고 피는 어떻게? 반드시 쏟아버려라. 그러니까 독소를 피하라는 거지. 그래 놓고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기름은 누구 거라? 여호와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 그러니까 독 있는 거, 해로운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건 내 거고, 그 해로운 게 바로 뭐예요? 나의 죄야.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너희들이 그거를 자꾸 그 기름을 먹어가지고 독을 흡수하지 말라는 거죠. 박수. 뭘 들으세요?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하면 레위기 3장이란 데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네. 삼겹살은 하나님 거야. 왜? 맛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로운 거니까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우리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혈액 순환을 막아 가지고 당뇨에 걸리게 하고 이 큰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내 거다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뭐요? 피를 먹지 말라. 네. 그래서 성경이랑 이거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옛날에 몰랐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게? 삼겹살이 맛있는 거니까 하나님 혼자 먹겠다고. 그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 이제, 당뇨병 배워보니까, 당뇨병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충분히 나을 수 있어. 무엇으로 나을 수 있어? 아, 그래, 잔소리 하지 말고, 뉴 스타트 한마디면 끝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은 하여튼 생명과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자 함성 준비하세요. 갖춰주는 뉴 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